새학기를 맞으신 여러분, 어때 학교 댕기실 만 하십니까?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학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신촌에 매주 가는데, 신촌에 금요일마다 이제 영어 회화 클래스가 있어요. 아싸, 좋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수업에 참여하러 가는데, 가면은 선생님, 일단 영어 선생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분인데 학생이에요. 그리고 22살이야. 22살인가? 22살이에요. 22살인데 그 클래스에 있는 다른 이제 수강생들이 남자 한 분이 23살인가 이런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여자분들이 두 분 더 계시는데 둘 다 22, 선생님도 22.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만 40이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40이라뇨? 그래서 막 다 막 그 막 새 학기에 대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막 기억을 쥐어 짜내서 막 옛날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저번 주에 갔더니 이제 개강을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게 되게 막 그립다고 했더니, 어떤 게 그렇게 그립냐? 자기는 너무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제 뭐 과제할 생각에, 이제 뭐 또 시험 볼 생각에, 강의 될 생각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때 그게 안 힘들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았던 기억은 예, 미화되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이제 싹 희석이 되니까. 근데 그냥 뭔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되게 부러운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젊음이 부러운 거죠. 그렇죠. 젊음이.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거 같습니다. 뭐 그게 네. 희석되고 뭐 했을지언정 네. 그냥 그 젊음 자체가 그냥 부러운 거 같아요. 네, 젊음이 지나간 그 자리를 지혜가 꽉 채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즈덤이라도 남겨야죠.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촌역에서 딱 이제 수업을 마치고 신촌 첫 번째 골목에 있는 친구네 술집이 거기 원부네 그 위스키 바가 거기 있는데, 이걸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대학가의 그 뭔가 그 냄새. 분위기를 이렇게 딱 맡고 가는데 진짜 기운 받는 느낌 네, 있잖아요. 냄새. 네, 기운 받아서 좋긴 좋은데 기운 받는다는 느낌 자체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느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여튼 대학생 여러분들 너무 부럽네요. 아이, 네, 즐거운 고생 대학생 많으십니다. 등록금이라도 좀 쌓았어야지 좀 말하기가 그래요. 편한데 이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뭐 그때 분위기를 다시 느낄 수 있고, 그때 그렇죠. 좋은 기억을 가지고 그때를 회상할 수 있다는 추억이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 아닌가? 아니,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대학교 때는 입학하면 무조건 일렉기타 샀는데 뭐 마땅히 살 게 없잖아요. 뭐 노트북을 사줄 뭘 굳이 사야 되나요? 아니 뭐 교과서나 이런 거 노트북 이런 거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때 컴퓨터가 없었던 그렇죠, 시절이라서 노트북 진짜 노트를 사고 볼펜하고 노트 사고 노트랑 북 사고 북 사고 네. 일렉기타 사고 일렉기타 사고 일렉기타도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뭐 싸구려 있잖아요. 그냥 낙원상가에 즐비한 그렇죠. 것들 네. 요즘 학생들은 뭐 그러고 보니까 노트북이 뭐 머스트해브 아이템이겠네요. 그렇겠죠. 그거 갖고 다니죠. 네, 저도 뭐 대학생 내내 노트북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네. 왜 그냥 날로 가셨어요? 저는 예, 그 뭐 저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노트북 보급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노트북으로 필기하면은 네. 저 친구 굉장히 뭐랄까 엄청 얼리 어답터 그 저런 기술력을 수업 시간에 적용을 했단 말이야. 저런 나사급 기술력을 이런 거죠. 한 학생들 중에 한 2, 30% 정도? 밖에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죠, 노트북. 우리 그래서. 점수 그걸로 다시 할까요? 나사. 나사 아니야? 이거 나사? 나사를 조이는 네. 나사급 기술이요. 네, 네 오늘 레스폴 트레디셔널. 우리 오늘 트레디셔널한 트레디셔널 우리 대학생한테 얘기를 네. 하다가 트레디셔널로 넘어와 봤는데요. 네. 저희 얼마 전에 2018년도 깁슨 모델들의 좀 했죠. 기본들을 먼저 일단 훑어봤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모델이 2018 레스폴 스탠다드와 트리뷰트 모델 두 개를 했었어요. 근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깁슨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깁슨은 좀 기복이 심한 브랜드예요. 네. 사고를 칠 때 굉장히 크게 치고 치명적으로 쳐요. 네, 치명적으로. 야, 이 정도면 거의 회사의 기둥뿌리가 뽑힌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네. 사고를 치고 또 괜찮을 때는 또 야, 아직 건재하네. 네. 막 이걸 근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레스폴 스탠다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선생님이 하셨을 때 전통적인 방법으로 구운 스테이크라고 한 주평 주셨고요. 제가 잘하는 건 알겠으니까 제발 사생활도 좀 신경 사생활도 좀 신경 사생활이 너무 난잡하죠. 네. 8.5, 8.5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갔어요. 레스폴 트리뷰트 모델에서는 선생님이 깁스는 아직 안 망했습니다 이렇게 네. 주셨고요. 제가 노 웨이트 릴리프인데 가벼워졌고 사고팔 티인데 하이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웨이트 릴리프라는 말 자체가 깁슨에서는 무게가 가볍다 무겁다랑 그
비례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네. 무게 웨이트 리리프를 했지만 가벼울 수 있고요. 뭐 안에 무거울 수 있고요. 먹고요. 뭐 온갖 구멍을 다 뚫어놨다고 하는데 4.5kg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8.5, 8.5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사실 트레디셔널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트레디셔널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트레디셔널이죠. 뭐. 네, 트레디셔널이야말로 사실 가장 뭐 보수적인 그런 뭐 변화 성향을 가진. 그래서 깁슨이 가끔씩 진짜 큰 사고를 칠 때에도 트레디셔널만큼은 좀 살아남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트레디셔널이 움직임이 좀 적다 보니까 그 해에 가장 좋은 기어가 되는 경우는 다른 애들이 개판 쳤을 때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래서 뭔가 약간 좀 항상 좀 무관의 제왕 같은 느낌? 좀 그렇죠. 그런 거 있고요. 남들이 좀 뻘짓을 해야 돋보이는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깁슨에 있어서 보험 같은 그런 그렇죠. 캐릭터를 매년 가져가고 있죠.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가격은 일단 10% 정도가 올랐습니다. 권속가 기준으로 올해 께 347만 원이고요. 작년 께 303만 원이었거든요. 10% 정도가 올랐네요. 스펙은 이게 17이죠? 네, 이게 2017인데 스펙은 2017이 이게 플레임 메이플 탑, 2018이 네. 피겨드 메이플 탑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웨이트 릴리프를 두 개 다 안 한 거죠? 네, 웨이트 릴리프 나 이 두 개들 다 사람 잡겠네. 야, 이게 진짜 너무 힘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네. 너트 재질이 2017이 테크토이드, 2018이 나일론이고요. 나일론? 아니야, 반대입니다. 2017이 나일론, 2018이 테크토이드. 아, 그런 거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게 픽업도 똑같은 거예요? 네, BB 버벅 1, 버벅 2, 넥브릿지 각각 달려 있고요. 네, 이게 다네요. 탑이랑 이거 너트 재질 나는 거 이게 다예요. 요게 다시 부활했네요, 요거. 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게 30만 원을 하지 않겠지. 이거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게 30만 원이요. 네, 스펙 살펴볼게요. 347만 원의 권속과 할인 적용된 가격이 312만 원이고요. 전장은 99cm. 네. 그리고 두께가 50mm인데 네, 탑까지 이렇게 같이 재면 한 53mm 정도로 네, 보여요. 보여요. 네. 배가 볼록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12플랫 뒷둘레 2017이 79, 80이었는데 이번에 79. 거의 뭐 차이 없습니다. 네. 바디는 AA 피겨드 메이플 탑에 마호가니 바디고요. 넥은 마호가니 라운디드 넥,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클러슨 키스톤 머신헤드가 사용되어 네. 있고요. 키스톤. 네, 그리고 너트 너비가 43.05mm. 테크토이드 너트고요. 지판 공률은 12인치, 304mm,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22 미디엄 프렛이고 스케일 길이 역시 깁슨 특유의 24.75인치, 629mm 스케일. 픽업 구성은 버벅 1, 2 장착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1톡을 스위치,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네. 그리고 ABR 알루미늄 스타퍼 테일피스에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사실 뭐 색상이 다르다 뿐이지 거의 2017에서 변화된 모습이 없는데 이따 사운드만 비교해서 저희가 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무게 오 거의 비슷해요. 4.04, 4.08. 과연 둘 다 틀릴 것 같아요. 뭐 가까운 사람이 있겠지만 어우. 근데 진짜 무겁긴 무거워요 이게. 이게 4.06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선생님 퍼펙트 하실 뻔 하셨네요. 시작부터 야, 나 이 정도면 50g 차이면 잘한 건데 이길 수가 없어. 4.09kg요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한번 재볼까요? 아, 그러시죠. 이게 저는 좀 더 가벼운 것 같은데. 그래요? 두 개를 뒀더니 뭐 비슷하네. 30g이 더 많이 나가네요. 이게 4.12, 어쨌든 4점대 초반이 나가거든요. 군장병 네. 여러분, 그 K2에다가 탄알집 30발 설치하면 4점 이렇게 돼. 그걸 들고 야, 이걸 들고 참 이거 참 행군을 야. 하시고 야. 참, 아우.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할 게 너무 많아. 그죠? 야, 네. 이거 뭐 사운드를 뭐 비교 체험을 하는 거죠? 네. 아우, 이게 참 그 또 버터는 줄줄 흘러요, 이렇게. 그렇죠. 전통적인 버터 느낌이죠. 저 팬던데도 이렇게 우렁찹니다. 마샬 마샬에 껴야 기름이 확 나오는군요. 마샬에 기름 많이 나오네요. 이거 뭐 삼겹살이야 거의.
팬도 개인이고요. 좋네요. 좋죠. 네. 마샬 게인입니다. 뭔가 이렇게 적당하죠? 네. 팬더 게인입니다. 마샬 게인, 마샬에서 좀 버터가 나와야 되겠죠? 네, 익기 전에 바로 한 번 더 해보죠. 익기 그러시죠. 잘. 예. 마샬 게인으로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이게 좀 더 하이가 조금 맵고요. 네, 네. 이게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기름이 좀 더 숙성이 잘 된 네. 느낌. 네. 그렇습니다. 약간 뭐 10% 올려받을 만한 사운드 퀄리티를 네, 맞춰놨네요. 더 좀 VOS급에 좀 가깝게. 네. 이게 뭐 깁슨이 뭐 트레디셔널이 뭐 간다고 하더라도 매년 이게 네. 뭐 매콤해지면은 계속 매콤해지고 뭐 기름이 젖으면 계속 기름이 젖으면 이런 게 아니고 아니, 또 왔다 갔다 해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때 이제 피드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데 이번 연도는 조금 더 풍성해진 그런 연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한번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밴드로 시작해서 중간에 마샬로 바꾸겠습니다. 뱅. 되게 좋은데요? 네, 이거는 사운드가 많이 풍성하네요, 정말. 네. 제가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엣지가 없을 때는 TS9을 좀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 앰프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다가 TS9을 밟았다고 하면 어떤 사운드가 나올까요? 아우, 좋겠죠. 이거 맞아요. 네. 오! 자꾸. 저는 이번 트레디셔널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지난번에도 트레디셔널은 항상 기본 이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2017 트레디셔널에 깁슨 트레디셔널 T 프로페셔널 이렇게 주셨고요. 네. 저는 2017 하이게인의 최적화 이게 좀 그 하이가 이렇게 쫙 올라가니까 게인이 많이 먹는 걸로 들렸죠. 선생님 8.5 저 8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기 전에 시청자 한 주평 먼저 드리고 갈게요. 네 시청자 한 주평은 2054화의 스트랜드버그 보우덴 프로그 7이었습니다. 스트랜드버그 2054. 네.
무슨 뭐 브레이드러너 뭐 그런 거 같네요. 요새 아주 그냥 이 머리 없는 기타가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 이거 잘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님. 네. 하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마늘.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네. 이 브랜드는 이제까지 본 브랜드들 중에 참 범용성과 가성비가 뛰어난 브랜드인 것 같네요. 저같이 음악적 줏대 없는 기타 덕후에게는 너무 딱이라 지르고픈 마음이 해일처럼 밀려오지만 봉급을 생각하니 슬픕니다. 한줄평 머리도 없는 게 되게 똑똑하네. 이렇게 예.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예, 그 2017보다는 조금 온순해졌습니다. 이게. 그 왜 까탈스러운 노인들도 좀 이렇게 좀 더 잘하면 좀 순해지잖아요. 네. 예, 좀 온순해진 우리 동네 까탈스러운 노인들. 온순해진 우리 동네 까탈스러운 노인들. 이거를 이제 조금 줄여서 말하자면 2순 정도가 되겠네요. 예, 예, 예. 2000명에서 2순으로 넘어가는 예. 딱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하이게인의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그런 풍성한 사운드. 어떤 전통이라는 카테고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내주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트레디셔널 한가위 에디션 이렇게 한가위 에디션 웅성한 네. 그런 사운드 봄인데 한가위가 생각날 정도 그렇죠. 네 그러면 처음 준비되면 가장 8.5, 8.5 안녕하세요. 지난 뭐 2017에 비해서는 0.5점이 오른 거군요. 네, 8점에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레스폴 스탠다드와 트리뷰트와 같은 종류가 지금 계속 깁슨이 2018년도에 85 계속 이렇게 받아가고 있어요. 예. 굉장히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18 레스폴 트레디셔널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다음 시간 레스폴 클래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스폴 스튜디오, 그 다음에 레스폴 스페셜 더블 컷어웨이, 레스폴 주니어까지 해서 다섯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대는 가격 순으로 저희가 지금 네. 라인업을 짠 거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스탠다드 트리뷰트를 먼저 하고 오늘 이 시리즈까지 딱 보시면은 깁슨의 올해의 대충 그 라인업을 명운을 네. 네. 점쳐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클래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네.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